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의 그린벨트가 12년 만에 풀리면서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택지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우면동 일대의 서리풀 지구입니다.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청계산 입구역 철도라인 중심으로 길게 이어지는 67만 평 규모의 땅입니다. 99.9%가 그린벨트인데 해제되면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신분당선이 워낙에 좋잖아요. 돈이 항상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는 조용했어요.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는 총 4곳. 서울에선 서초 서리풀 지구에 2만 가구, 경기권에선 고양 대곡, 의왕 오전 왕곡, 그리고 의정부 용현 지역에 3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서울 3곡, 자곡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12년 만입니다. 4곳 택지 선정은 이미 훼손돼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믿음을 드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년 뒤인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향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발표 직후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